구리구화장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격일 뻔뻔한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독재정권 몰락의 원인을 스스로 말하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해서 한 말입니다. 호흡이 납니다. 끝까지 멀쩡한 척 위선 떠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기획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기획으로만 보이나 봅니다. 검찰에 나타난 임종석 전 실장은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기획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참 억울해 보였습니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빨갱이는 말이 많다던데 그 말이 떠오릅니다. 현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어제 29일 송철호 시장을 포함 13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제대로 겨누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은 준엄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것을 원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결국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실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들으십시오. 당신의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 한 말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문시 정권에 대해 국민은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몸서리치며 이젠 징그럽다는 말까지 뱉는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문씨 정권을 완전히 버릴 순간 4.15 총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민심과 천심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으로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출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어저께 공지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 결심 공판에 대해서 내일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내일 오후 4시, 그러니까 5시가 아니라 4시입니다. 4시. 4시에 그 서울고등법원이랑 서울중앙지법 사이길, 우리가 항상 모이는, 법원 가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오후 5시가 아니라 4시에 바로 기자회견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탄핵 의혹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잠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혼란과 갈등들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재 영입 6호 발표가 내일 또 진행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공화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4.15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승리를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할 때 이긴다는 확신을 버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